말씀의 제목은 바로 믿음을 명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도로서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구별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바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원하시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에 올라오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상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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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축복도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아멘.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의 권세를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믿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큰 사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능하고 아멘 하시면 천대로 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을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초월합니다. 오늘 강사는 설교 각도를 달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을 명하신 주님, 믿음을 명하신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다 들었어요. 이것만 깨달으시면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을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믿음을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손 높여 아멘 합시다. 확실히 아멘 합시다. 이렇게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이 신념과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바로 신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것과 예수께서 그대로 걷고 행하시고 예수께서 이기신 것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예수께서 걷고 예수께서 행하신 또한 예수께서 죽으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예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이 말 지어다 그래도 될지어다 그래도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도 취하셨듯이 오늘 즉 예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바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몰아내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예수가 나의 능력임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이것을 믿는 여러분은 오늘 설교 다 들었어요. 이걸 알면 오늘 설교가 바로 강사가 전한 말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따라오자.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낙담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바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폴에 달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 폴이2 나왔죠. 이 달리다. 그래서 인간의 입은 한번 공중에 나와서 달리면 잡을 수 없고 약속이 없고 보장이 없고 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역사와 하나님은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의지하는 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바로 지킬 믿음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받아서 예수와 연합한다.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다. 우리가 정말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증거가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침례와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도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우리의 저주를 정말 빼앗아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을 이겨야 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야 되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의사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안을 받고 또 몇 달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면 나빠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는 사람은 주님이 이 시대에 쓰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와 깊이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 성령의 지원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근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본성, 육체에 행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시간도 자기 것이고 자기의 물질도 자기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도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과거에는 내 것이 내 것이었고 내 시간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내 물질도 주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 것이고 또한 그전에는 내 자녀가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자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주님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쓰시고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한 사람도 바로 원죄로는 지옥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 바로 불신앙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충만해. 귀신 쫓는 것도 마귀를 내어 쫓는 것도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쫓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확실하신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온 겁니다. 오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에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려가는, 축복 받고 내려가는, 치유 받고 내려가는,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바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오살리 기도원을 세우시고 또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 우리 권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또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하나님 직원들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더 나와 기도하고 정말 더 헌신하고 더 정말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 와서 기도하고 친척 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 와서 성령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저 병든자 있으면 여기 와서 고침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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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 이름.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명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다 이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따라오세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큰 소리를 안 하면 나 오늘 2시간 설교할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하고 그 불안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죄짓게 하고 자꾸 타락시키고 자꾸 세상으로 가게 하는 이 미혹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이 강도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것보다 더 무섭고 절망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려도 예수의 이름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과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게. 과거에 바로 그 세상 영과 세상의 그 귀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섬기던 그 습관을 가지고 지성임은 감천이다 하라고 이렇게 이런 신앙은 버려야 돼. 우리는 지성임은 감천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 예수 이름이 머리부터 발까지 참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정말 예수의 권세가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믿지 아니한 자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찾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과 그분의 자식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를 믿지 않냐고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몰아내시고 절망을 몰아내시고 병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끊어야 된다. 자꾸 습관적으로 짓던 죄, 자꾸 행하고 혈기 기도할 때는 혈기 안 되겠습니다. 돌아서면 자꾸 혈기 되고 술 담배 하나님 안 한 내가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돌아가면 또 이것을 당장 예수님으로 끊어야 된다 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걱정 근심에 기도할 때는 아 충만한 건데 좀 지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끊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갖고 그래 하나님 풀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었어. 그래 주님이 응답하려고 그래 딸아 아들아 내가 너 기도를 응답한다. 근데 갑자기 응답하시려니까 아 전 하나님 이거 보따리 싸고 다시 갑니다. 메롱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냐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이적의 동산, 기적의 동산, 믿음의 동산에 왔어요. 우리 이적을 체험하고요. 할렐루야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기막힌 이론과 기막힌 지식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똑똑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가 훌륭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상처를 준다면 또한 그를 원수에 의해 바로 사주받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만 만나면 유혹받고 그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를 영적으로 원수로 대적해야 돼요. 정말 사람을 원수로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을 물리쳐야 된다. 오늘 어떤 분은 하나님 나 저 남편 좀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충만한 기도했는데 집에 딱 가면 이 화상이 딱 얼굴 또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를 알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꽃집에 지나면 꽃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생선가게를 지나가면 바로 비린내 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지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이유도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을 얻기 위함이다. 교회는 무슨 사상을 배우거나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 중 하나처럼 수용하거나 극기하는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이론을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일하심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안전벨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로 그래서 명령해. 너희는 죽은 자를 살려라. 병을 고쳐라. 마귀를 대적해라. 근데 우리는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대적할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의 그 방해에 우리 속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지 않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명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믿음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니까 따라 어쩌나 지통계시로 따라 너희 그래서 자기만 다 들었대.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론 하나님은 각자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만 독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모든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편지가 되니 내일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권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래서 절망이 있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다가 바로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시험받아서 안 된다. 저는 2006년에 오살리 기도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부도가 났고 환경의 상태가 물질의 문제도 부도 나갔고 모든 환경이 다 부도 났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바로 죽고 싶은 이런 극한 상황이 갔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알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정말 이 마음에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나오고 정말 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저 오살리 저쪽 뒤에서 안 된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찬양 사역을 오래 했어요. 또 목사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안 들어와 설교가. 답답해. 주여도 안 나와. 소리 내서 기도도 안 나와. 하루 이틀 내려가야 돼. 응답도. 마지막에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강사님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코에 막 눈물이니까 옆에 있는 그 지나간 권사님이 휴지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저 오살리 기도원 강사가 설교를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여기 봐도 절망이고 저기 봐도 절망이고 원수 마귀는 소소합니다. 네가 다 망해갖고 뭘 찬양하고 뭘 설교를 하냐. 저기 쓰는 사람 너같이 너같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 쓰는 사람 없다. 원수가 자꾸 조소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기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거 2006년의 나의 상태는 절대로 이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쓰고 이곳에 설교하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제가 이 곡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네라. 한량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오산님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원하시면 박수로 할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한량없는 은혜 나쁠 길 없는 도배 내 삶을 해보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마음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낙담과 실망과 좌절 속에 시간을 보냈다. 영적으로 포도난 상태에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해주시옵소서. 이 억울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실현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설교도 하고 이 자리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정말 이 집회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극기하거나 극복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로 살려 작정하고 예수로 살려고 작정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게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람으로서 진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요. 그가 사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은 영은 피를 흘릴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피를 흘려야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멸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아 예수께서 죽으신 게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나 바로 사람에서 돼야 죽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신 분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뜻을 바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뜻을 이루셨어요. 자, 그 뜻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이 예수가 되려면 죄를 대속해야 돼요. 어떤 인간이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예수가 되려면 구원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예수가 되려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혹자들은 많은 자들이 신앙에 잘 믿다가 신천지로 가고 잘 믿다가 안산홍으로 가고 잘 믿다가 저 하나님의 전능교로 가고 잘 믿다가 저 예수하고 성경에 가고 잘 믿다가 다 정령석 뭐 이런 이달에 빠지다 이. 여러분 이 영적으로 혼탁할 때 저는 너무나 이 오살리 기도니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기도원이 안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살리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로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되면 여러분 또 헌신해 주셔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하고 도와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바로 우리는 바빠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공로를 힘입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아멘 하실 때까지 믿음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기도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전도 충만 은혜 충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복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정말 용서받는 것도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치유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큰 소리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무슨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분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에 함께. 그 진리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진리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라 이거. 이것을 초월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를 진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거나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떠난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충만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